안녕하십니까. 안양 만안도장 녹사장 송영대 수호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고 성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을 보며 배우려고도 하고 나름의 행복한 방법을 찾으려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다양한 성공 비결을 접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과 성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얻기 위한 출발점으로 많은 성공 사례들을 살펴보니 핵심이 되는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노력이 더 컸다고 하더라도 항상 주위에 감사하며 다시 베푸는 사람이 더 큰 행복과 성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증산도의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보은인데요. 오늘은 보은을 바탕으로 행복의 지름길 보은하는 삶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늘에게 행복을 달라 했더니 감사를 배우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나를 더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인데요. 감사에 대한 명언 몇 가지를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되어진 바로 인해 감사한다.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감사의 마음은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는 훌륭한 끝손질이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감사하면 더 행복해진다는 말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TV를 보면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도시를 떠나 섬이나 산속에서 홀로 사는 자연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속에 혼자 산다고 해도 은혜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공기로 호흡을 하고 자연을 재료로 집을 짓기도 하고 먹을 것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혼자 생활을 한다 해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연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빛, 공기, 비와 바람이 늘 우리 곁에 있어 왔기에 자연의 도움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달라진 현상들이 생겨났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임 금지, 여행도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 그제서야 평소에 마음껏 숨쉬고 살아가던 공기와 자연, 평범했던 일상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감사할 줄 아는 것은 먼저 그 고마움과 은혜를 잊지 않는 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고마운 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소년이 냇가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 냇물이 불어 발목이 잠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평소에 늘 건너던 냇가라 걱정 없이 자신만만하게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거세진 물살에 허우적대며 소년은 떠내려갔습니다.
급기야 살려달라고 있는 힘껏 외쳐댔습니다. 하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녀는 아, 이러다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공포에 질렸고 서서히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지를수록 입에 물이 들어오고 몸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순간 한 아저씨가 물에 뛰어들어 가까스로 소년을 건져주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소년은 아저씨를 보며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살려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그 아저씨는 소년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마라. 다만 그때 목숨을 걸고 너를 구해준 것이 정말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앞으로 너의 삶에서 증명해 보이거라. 은혜를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보은이란 은혜를 갚는다는 뜻입니다. 감사하는 마음만 갖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실천으로 감사함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보은에 대한 상제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공부는 물 한 그릇이라도 연고 없이 남의 힘을 빌리지 못하는 공부니 비록 부자 형제간이라도 헛된 의뢰를 하지 말라. 밥을 한 그릇만 먹어도 잊지 말고 반 그릇만 먹어도 잊지 말라. 일반 지덕을 필보하라는 말이 있으나 나는 반반 지연도 필보하라 하노라. 반 그릇 밥의 은혜도 반드시 갚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받은 작은 은혜라도 반드시 보답하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보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결국 은혜를 잊은 것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고마움은 잊혀갑니다. 잊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때를 놓치다 보면 본래의 마음을 잃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진심보다 타이밍이 중요할 때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갚을 때를 자꾸 놓치다 보면 결국은 자신의 잘못이 되어 평생의 회한으로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반 그릇 밥의 은혜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반드시 갚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감사는 감동이 되어 더 큰 은혜로 돌아오게 해줍니다. 보은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참다운 가치이기에 이 보은을 주제로 한 이야기도 많은데요. 유명한 결초 보은의 고사가 있고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두꺼비와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동물들도 은혜에 보은할 줄 안다는 것을 빗대어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어린 왕자의 저자 생텍쥐페리는 부모님이 우리의 어린 시절을 꾸며주셨으니 우리는 부모님의 말년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보은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삶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깨달은 우리 조상님들은 예로부터 생활 속에서 보은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죠. 속담처럼 부모님을 잘 봉양하는 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대대로 보은을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나아가 조상님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자연을 천지의 큰 부모님으로 여기고 천지 부모님께 평안과 안녕을 기원드려 왔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 풍년이 들거나 나라에 경사가 생기면 천지 부모님께
감사의 제도 지내왔습니다. 또 땅에서 나는 모든 곡식과 채소, 고기를 먹을 때는 상제님과 조상님들, 천지자연에 감사드리며 먼저 식고를 드려왔습니다.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음식을 먹을 때 고수레를 한 것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우리 민족 고유의 보은의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돌아가신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 또한 유교의식이나 종교의식이 아니라 내 뿌리에 대한 감사를 실천하는 최고의 보은의식인 것입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원시 반본의 도의 실천 이념 첫째가 보은이다.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인간의 삶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하느님이신 증산 상제님께서는 내 생명의 뿌리인 조상을 찾는 것이 더 근본이라는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도전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성 설령신들이 모두 나에게 봉공하여 덕을 쌓음으로써 자손을 타내리고 살 길을 얻게 되나니 너희에게는 설령이 하느님이니라. 너희는 설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설령을 찾기 전에 나를 찾으면 요급 설령이 되느니라. 사람들이 천지만 섬기면 살 줄 알지만은 먼저 저희 설령에게 잘 빌어야 하고 또 그 설령이 나에게 빌어야 비로소 살게 되느니라. 조상은 아니 위하고 나를 위한다 함은 부당하나니 조상의 제사를 극진히 받들라.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 욕급 설령. 조상님을 찾지 않고 하느님만 찾으면 조상님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은 열매 맺는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 생명의 뿌리인 조상님을 먼저 찾아야 진정한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음을 강력하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부모와 조상은 제1의 하나님이요 원 하나님은 제2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며 내 생명을 낳아주신 부모와 조상님이야말로 하느님보다 더 직접적인 생명의 하느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조상을 부정하거나 조상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제사도 지내지 않는 것은 뿌리를 부정하는 배은망덕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배은망덕 만사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자신이 받은 은덕을 저버리는 불의한 자는 만번 죽어도 마땅하다. 이 말씀은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너무도 큰 죄에 해당한다는 준엄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해야 할 가장 큰 보은은 무엇일까요? 상제님께서는 도통 천지보은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주는 인간 농사를 목적으로 둥글어갑니다. 우주의 봄철에는 천지 부모가 인간을 낳고 여름철에는 길러냅니다. 우주의 봄, 여름, 선천 5만 년 시간 동안 인간은 생장 발전하며 윤회를 거듭해왔습니다. 지금은 우주의 여름철 끝자락에서 가을철로 넘어가려는 하추 교역기입니다. 이제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 그동안 생장의 단계를 거쳐온 인류는 성숙된 인간 열매를 맺는 시간대를 맞이하였습니다. 한 사람도 한평생을 살며 남기는 것은 자식 농사라고 합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는 부모님의 바람은 자녀가 커서 부모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부모님이 바라는 꿈과 소망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걱정거리만을 안겨주거나 부모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성숙되지 못한 삶을 산다면 그건 불효이자 배은 망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더 큰 우주의 인간 농사는 어떨까요? 우주의 가을철엔 천지 부모님이 바라는 꿈과 소망을 이루는 존재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보은의 실천입니다. 그것은 상제님의 도를 통하여 가을 개벽이 오는 이치를 깨닫고 천지에서 농사지은 인간 생명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어 천지의 뜻을 이루는 인존 회일의 역할을 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주의 가을 개벽기에는 천지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천지 사업에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가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천지 생인하여 용인하나니 이 인생으로 불참어 천지 용인지시면 하가왈 인생호와 천지가 사람을 낳아 사람을 쓰나니 사람으로 태어나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번 가을 개벽기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낙엽이 되어 떨어지면 조상과 자손이 함께 영원히 소멸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상제님의 도문에 입도를 하여 적극적으로 천지 사업에 동참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나와 조상님들이 함께 구원을 받는 핵심 열쇠가 되는 것이며 행복으로 가는 최상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의 보본, 의로서 근본에 보답하라고 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가장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사람을 많이 살리면 보은줄이 찾아들어 영원한 복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는 가족과 세상 사람들을 상제님 진리로 인도하여 함께 살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상생이며 보은인 것입니다. 가을 개벽기에 태어난 인생의 목적이자 천지 부모님에 대한 궁극의 효도이며 천지 보은인 것입니다. 오늘 반반 지연도 필보하라는 상제님 말씀과 함께 감사함을 잊지 말고 꼭 보은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내 생명의 뿌리인 부모 조상님에 대한 보은, 천지에 대한 보은을 전해드렸는데요. 보은의 의미를 떠올리면서 한동안 잊고 지냈던 분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미루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전화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도전 산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